자, 우리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. 이 탄수화물 범위가 그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 강의가 여기 부분이 좀 길어요. 근데도 그 뒷부분에 고분자화물에서는 제가 좀 웬만하면 좀 줄이려고 좀 합니다. 교재에다 좀 넣어놓은 내용을 좀 활용하면서. 자, 하지만 이 유도체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, 여러분. 그것도 이걸 지금 침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너 이런 거 알아?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. 뭐냐면 다 안다라는 전제로 그냥 전체적으로 물어봐요. 전체적으로. 당연히 그러니까 좀 전에 분류했던, 저급 알콜, 고급 알콜, 1가, 2가, 3가, 1차, 2차, 3차. 이거를 1가, 2가, 3가가 한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, 여러분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죠? 그냥 알코올을 물어보면서 선택지 4번에 뜬금없이 3가 알코올의 대표적인 예는 글리세롤이다? 그럼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로 알코올의 분류 방법은 1가, 2가, 3가가 있는데 1가 알코올, 선택지 1번 1가 알코올은 에탄올이다. 2가 알코올은 에틸렌글리도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. 그러니까 알코올을 묻는 통째 문제에서 갑자기 선택지에 분류가 툭 튀어나와버리고 이런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좀 넓은 범위긴 하지만 좀 꼼꼼하게 좀 반복해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, 여러분. 얘는 하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요. 그냥 문제가 익자마자 답이 나와요.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봐요. 이게 왜 답이냐고. 별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그냥 외웠기 때문에. 그런 뉘앙스의 문제 아시죠? 그죠?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아버님이 그 외환은행 그, 좀, 지점장이어가지고, 제 친구 아버님이. 그래서, 걔가 학교 다닐 때, LA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, 걔가 이제 미국 갔다 왔어요. 초등학교 때 헤어져가지고 이제 왔는데, 고등학교 때인가 왔어요. 근데 그래서, 내가 영어를 진짜 못하니까, 야, 넌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고, 내가 넌, 걔는 미국 애들 수학을 되게 못합니다.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. 그래서 내가 수학을 좀 가르쳐줬어요. 근데 나는 정말 잘 가르쳐줬거든요. 근데 걔 나한테 가르쳐준 게 없어요. 왜냐하면, 여기에 이제, 그